악마 같은 재벌 상속녀 도도이. 한순간 능력을 잃어버린 악마 구원. 저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타로카드와 함께하는 스토뷰. 지금 시작합시다. 와, 박수. 뭘로 하지? 이거 해야겠다. 이게 나왔습니다. 네, 마이데몬 세계관에 입성할 시청자분들께 드라마를 소개해주세요. 마이데몬은요, 도도이와 구원이 만나서 계약 결혼을 하면서 벌어지는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이고요. 이제 서로를 구원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맞죠? 네. 덧붙여서 설명해주세요. 그거는 이제 드라마를 봐주시죠. 아니, 그런 우연의 일치가. 아니? 뭐야? 왜 제가 있어요? 이게 뭐야? 마이데몬의 여왕제 도희 매력 포인트 세 가지를 말씀 주시죠. 뭐야? 도희의 매력 포인트는요, 제가 느낀 도희의 매력 포인트는 되게 뭔가 시크할 것 같지만 속은 되게 여리고 그런 캐릭터고요. 그런 면에서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그리고 이제 도희가 되게 재벌 그런 상속녀 그런 옷들이 다 너무 고급스러운데 다 너무 잘 어울립니다. 큰일 났다. 아, 왜요? 들을래. 가장 도희한테 잘 어울렸던 착장을 불러주세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앞으로 촬영의 옷들을 제가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나 그거. 여기 스카프 한. 스카프? 응. 아, 리본 스카프? 응. 아. 그리고 반전 포인트는요. 운동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촬영하기 전에 항상 헬스를 다녀오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운동을 잘 안 하게 안 할 것 같았던 거 처음에 그렇다고 합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아니 이거 뭐야? 마이데몬의 악마 구원이가 있잖아요. 네.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잖아요. 네, 그렇죠. 매력이 한 100가지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3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매력이 100가지 그 이상인 것이 일단 첫 번째 매력인 것 같고요. 그것도 매력이잖아. 매력이 너무 넘치는 것도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게 다 완벽한 게 구원이니까. 네. 두 번째로는 약간 귀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모르고 볼 때는 좀 차가워 보이는 그런 캐릭터인데 알고 보면 조금 귀여운? 귀여운 거예요? 허당인 거예요? 세 번째는 되게 겉으로는 까탈스러운 척을 하는데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잘하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구원이.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틱틱대면서 네, 틱틱대지만, 굉장히 뭔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챙겨주는 따뜻함이 있다? 그게 조금 매력 맞아요, 포인트인 맞아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원 말고 송당 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 첫인상은 네. 첫인상은 밝은 사람으로 느껴졌어요. 제가요? 되게 명랑하게 느껴졌어요. 네네. 첫인상은 그랬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차분하고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반전이었고 딱 반반의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해맑음과 그런 차분함.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립하다. 아니, 언제 그렇게 아니, 해석을 그렇게 하면 죄송합니다. 네. 안 되죠. 수레바퀴. 네. 두 배우의 비주얼 합이 벌써부터 감몰입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마이데몬의 감몰입 팁이 있다면? 여러분 그 초반 엔딩 보시면은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요? 대사가 없지만 이 도희의 얼굴로 인해서 그런 서사가 확 느껴지는. 응? 1부 엔딩도 그렇고 2부 엔딩도 그렇고 엔딩들이 다 배경이 너무 예쁘거든요. 이게 뭐지?
아. 네, 그 유정 씨의 인스타 아이디가 유얼러브인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글자 그대로 유얼러브. 그러니까 유얼러브, 유얼러브의 이중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제 아이디를 만들었었고요. 도희는 일단 본인 의지로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약간 미래 FMB 홍보팀에서 이제 좀 하셔야 된다 해가지고 만들어준 인스타로 이제 만들어준 게시물을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예요? 누구예요? 송강 씨.